우수한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고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중소기업이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 제도가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용 제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천장 흡음재의 재질은 철입니다. 흡음률도 4배 이상 높은 데다 재질이 반영구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철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전남대학교 신축 건물 등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능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믿음을 주므로 해서 관에서 이제 많은 이런 구매를 해줌으로 해갖고 저희들 같은 이런 중소기업 업체도 발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전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부여받은 제품은 올 상반기까지 모두 198개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2개 지방청 가운데 세 번째로 성능 인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 동일 제품을 구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성능 인증 제품을 10% 이상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겐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특히 성능 인증을 받은 업체의 매출은 평균 30에서 40% 올랐습니다. 제품 정보를 공시를 하고, 그리고 각각 공공기관에도 성능 인증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인증 기간이 3년이어서 제품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을 경우 판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증업체 170곳 가운데 10%는 제품 성능이 떨어져 판로가 막힌 탓에 도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인증 이후에도 제품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